자료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여드릴지 좀 고민을 하다가 혹시 민주항쟁으로 검색을 했을 때 명동성당에서의 시위가 나왔고 그 시위를 좀 더 살펴보던 와중에 명동성당 시위에서 참여한 시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굉장히 믿고 지지해주던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그걸 직접 겪지 않은 세대로서는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그런 시위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사료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 당시 기자셨던 이대근 선생님의 그 필사를 하셨다는 상황을 듣고 이 사료를 좀 보여드리면 일반 시민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고 운동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0항쟁 전으로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천 봉쇄하고 모이면은 뭐 백골당이 쫓아가고 최루탄 터뜨리고 하니까 집회 자체가 어려웠죠. 저는 초임 기자였어요. 초임 기자니까 이제 현장 분위기를 쫓아다니면서 취재하는 거였는데 시위대 쫓아다니다가 명동성당이 해체될 때까지 그러니까 6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는 사람들하고 일상을 거의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뭐 건물마다 다 들어가서 신문지 깔고 그냥 누워서 자다 일어나서 토론하고 여기에서 이제 20명씩 100명씩 뭐 대규모 집회도 하고 쉽게 말해서 뭐 그때 군사정권이 그랬지만 해방구가 실제 맞았어요. 없음을 자책하며 여러분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고 소극적인 방법이나마 85명이 모금한 돈입니다. 민주화와 민족 자주화의 밑거름으로 써주십시오.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못 미쳤던 평범한 셀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 아저씨로부터 많은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합니다. 보내는 물건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꼭 보고 싶은 언니, 오빠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웃으며 보고 싶습니다. 안녕, 동생들 보냅니다. 민주화의 거대한 흐름은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이제 들었는데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것인지는 안 보이는데 개인이 쓴 자기 의견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흐름이 개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한 사람의 감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건 기록해야 되겠다. 이건 역사의 한 기록이 될 만하다는 상황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열심히 메모를 해두었죠.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일부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잠재해 있고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그게 드러나고 그게 서로 확인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해산대구도 바로 다시 대규모로 이제 시위가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공감을 확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